안녕하세요. 방구석 TV 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주간 브리핑 9월 두 번째 주 시간을 가져볼게요. 원래는 임대차 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일부 다루고 주간 브리핑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주간 브리핑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개 단지고요. 자, 지금 현재 저희 베스트 부동산에서 매물 접수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보실 단지는 자 대장주죠. 스카이시티자이. 자, 35평, 38평, 43평. 지금 매물 등록된 평균치 나와있는 내역이고요. 자, 35평만 살펴볼게요. 4억 7,563. 그리고 KB 시세가 4억 7,250. 9월달 실거래 내역은 43평 거래된 내역이죠. 43평 5억 5천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뭐 한 건 더 있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자, 43평 13층께 풀옵션 들어간 게 6억에 거래가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네이버 매물에서 사라졌습니다.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실거래로 뜰 예정이에요. 지금 43평이 9월 달에 거래 내역 있고 지금 보시면은 107동 거 35평 A타입 가격 조정돼서 4억 4,9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35평 실거래된 금액대를 가중평균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금액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세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현재 9월 초에 거래된 내역은 총 5건 거래가 뜨고 있습니다. 2억 9천에서 3억 1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제 스카이시티자이도 전세 매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다음으로는 화성파크 드림이에요. 많은 분들이 KCC 스위첸과 화성파크 드림을 이 주간 브리핑에 좀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번 주부터는 화성과 KCC 스위첸을 같이 포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화성파크 드림 현재 매물 13건, 전세 하나, 월세 하나 이렇게 지금 매물 등록되어 있고요. 29평, 33평. 지금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이 없죠. 없는 거는 이제 매물이 없어서 그런 거고 지금 33평 같은 경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4억 6,875 이렇게 나오고 있고 KB 시세 같은 경우 84가 지금 4억 1,000 잡히고 있습니다. 29평이 3억 5,000. 자, 8월 달 거래량 한번 보실게요. 자, 73제곱미터 지금 3억 8,000 거래 뜬 게 있죠. 35층 고층께 이제 거래가 됐는데 7월 달에 이제 84제곱미터 거래된 거는 4억 3천 이렇게 나오죠. 옆에 보시면은 얘가 지금 4억 3천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거래된 금액대 평균을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KCC 스위첸입니다. 보시면 24평, 28평, 33평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금 24평하고 28평 같은 경우는 매물 자체가 없어요. 지금 1층 테라스 매물 하나 있는 거 있죠. 110동에 4억 2천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1층 테라스. 자, 보면 33평 기준으로 보면 4억 2,750 잡히고 있고요. KB세가 3억 7,500 잡히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KCC 스위치는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KB 시세가 현재 시세를 반영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입주가 1년이 지나면 그때는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거고 그때 가서 거래량으로 인한 KB 시세가 반영이 될 겁니다. 4억에서 4억 3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평 같은 경우 만약에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약 시세가 3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8평 같은 경우도 3억 5천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3억 5천. 현재 거래된 내역들로만 이제 보시면은 실거래가 이제 중심으로 현재 시세는 3억 8,750이 잡히고 있어요. KCC가. 자, 다음은 한신더휴입니다. 한신더휴. 자, 보시면 매매 52건 잡히고 있고요. 전세 5건, 월세 하나. 근데 실제로는 뭐 거래 이제 한 건 두 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4평 지금 최근 1개월간 매물 평균 잡히는 거 보면요. 2억 8,700 정도가 잡히고 있고요. 자, KB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6,450. 그리고 8월 달 거래량, 지금 9월 달은 거래량 잡힌 게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대에 거래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2억 5,250이 이제 평균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9월 초에 2억 3천짜리 이제 전세 계약이 진행된 게 있고요. 자, 다음은 신명 스카이뷰 주얼리고요. 자, 신명 같은 경우 매매 지금 82건, 전세 7, 월세 3건. 자, 24평 최근 1개월 매물 평균 2억 3,527 잡히고 있고요. 자, KB 시세 역시 2억 3,250.
그리고 현재 실거래가 평균도 2억 3천 175.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이제 동일한 거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2억 3천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오리지널 시세가 2억 3천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최근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명, 한양, 뭐 우미1차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왜냐면 전세가랑 매매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전세 거래되는 양보다 매매가 지금 더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전세가 얼마나 많이 올랐고 전세 수요보다 이제 매매로 전향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억에서 3억 중반까지의 어떤 매물들이 거래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4억 넘어가는 매물들이 거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각 단지별로 살펴보면은 윤곽이 나오겠죠. 현재까지 9월달 총 5건 거래량이 나왔고요. 지금 744동 저층께 이제 가격 조정 1000만 원 돼가지고 2억 3천의 거래량 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실거래 내역을 보면 12층 거 거래되는 내역은요. 8월달에 이제 계약금이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9월달에 10월 10일날 계약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 거래량이 안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2건 됐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실거래 내역에 뜰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한양수자인입니다.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 매매건 지금 100개 등록되어 있고요. 전세 4개, 월세 22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2억 6천 386, 그리고 KB시세가 이제 2억 6천 500, 2억 7천 이제 두 가지가 잡히는데 이 내용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4동, 5동만 이제 A타입, B타입들만 이제 요 밑에 있는 2억 7천 시세로 잡히고요. 그 나머지 타입들은 다 2억 6천 500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9월달 실거래 내역을 보시면은 자 10층짜리가 2억 6천 300에 거래가 떴죠. 자 보시면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도 자 매물 평균 가격과 실제 거래되고 있는 평균 가격과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얘도 지금 현재 시세가 2억 6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지금 3건 거래가 됐습니다. 9월달에 자 보면 불량세대 저층 같은 경우는 2억 2천에 거래됐죠. 지금 전세가 거래된 거를 보면요. 자, 2억 3천에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매매가랑 지금 뭐 매매 평균가랑 3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자, 우미린 1단지 보실게요. 자, 매매 등록된 거 85건, 전세 7건, 월세 3건 이렇게 돼서 1개월 매물 평균 2억 7천 63, KB 시세 2억 7천 잡히고 있고요. 실거래 평균도 2억 6천 300.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하고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대가 비슷한 겁니다. 9월 2일 날 거래된 내역 있죠. 824동 2억 4,500에 거래돼서 저층인데 거래가 됐어요. 자, 보면 전세 같은 경우는 셧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각 단지별로 전세 매물이 셧다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우미린 2단지인데요. 자, 우미린 2단지 같은 경우 매매 62건, 전세 9건, 월세 6건. 자, 1개월 매물 평균 보시면 3억 8천 324, KB 시세 같은 경우 4억 2천 750. KB 시세가 아직까지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 매물 평균은 3억 8천으로 지금 좀 일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KB 시세는 아직까지 4억 2천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거래 평균 보시면은 3억 5천 300 정도가 실거래 평균 잡히고 있고요. 759동, 753동 거래 두 개 떴습니다. 자, 보면은 3억 6천, 3억 7천 이렇게 두 건이 거래가 됐어요. 전세 같은 경우도 1억 6천 800 지금 시세보다는 낮게 거래가 됐는데 뭐 이거는 중개업소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759동에 전세 2억 5천에 거래된 내역도 있어요. 무용자. 자, 다음은 한라비발디입니다.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 지금 매매 89건, 전세 10건, 월세 7건. 자, 보시면 38평, 43평, 52평 1개월 매물 평균 보시면은 38평 4억 2,500, 43평 4억 5천 765, 52평 5억 4천 잡히고 있고요. KB세는 38, 43 이렇게만 잡혀요. 38평 같은 경우 KB세랑 매물 평균가가 비슷하죠. 4억 2,500, 43평 같은 경우는 4억 7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9월달 아직까지 실거래 내역 뜬 거는 없고요. 8월달 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9월 거래된 내역들을 보면은 대부분들이 가격이 조정돼서 거래가 됐어요. 지금 2천만 원, 1천만 원,
최고 3천만 원까지 가격이 조율돼서 이제 낮춰져서 거래가 진행됐다라는 거죠. 평균 실거래 평균치로 보면은 3억 8,600이 잡히고 있고요. 43평 같은 경우는 4억 2천 정도가 잡히고 있어요. 그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8월 달에 실거래 내역들을 보면은 여기 101제곱미터 이 두 건이 3억 8,500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평균치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푸르지오자이입니다. 자, 센트럴 푸르지오자이는 매매 100건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전세 셧다운 상태죠. 그리고 월세 두 건. 자, 25평, 29평, 33평 지금 1개월 매물 평균을 보시면은 25평이 3억 2천 잡히고 있고요. 29평이 3억 6천, 33평이 3억 9천 900. 그러니까 지금 25평과 29평은 현재 호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33평 같은 경우는 호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단지들에 비해서 4억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9월 거래 뜬 거 보시면은 84제곱미터가 이제 3억 7,400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33평형의 평균가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보시면 실거래 내역에도 지금 4억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인 거죠. 9월 달 들어와 가지고 25평 매물들이 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보면은 3억 5천에 탑층 매물이었죠. 탑층 매물이었고 21층이지만 탑층이에요. 118동 거. 그리고 102동 저층이 3억 1000, 그다음에 102동 저층이 A타입인데도 불구하고 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요 세 개 부분은 이제 실거래 뜨는 내역을 보고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실거래 내역이 뜰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세로 거래된 건들이 매매 거래 완료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매매인지 전세인지가 확연하게 나오는 게 이제 실거래 내역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전세는 여전히 셧다운 상태입니다. 25평, 29평, 33평 전부 다 셧다운이에요. 자, 다음은 이 편한 세상 오션하임입니다. 자, 보면은 매매 등록된 게 87건, 전세 8건, 월세 7건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29평, 33평형, 그 1개월 매물 평균을 보시면은 29평 같은 경우 3억 8,400, 33평 같은 경우는 4억 4천 정도가 잡히고 있어요. 자, KB시세는 3억 7천과 4억 5천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9월 실거래 데이터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8월달 거래량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자, 보면은 네이버 매물 거래 완료 처리된 거를 보시면요. 자, 111동 거 84제곱미터 22층 고층이죠. 전면동 고층 4억 5천 매물이 가격 2천만원 조정해줘서 4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자, 그리고 116동에 84제곱미터 A타입 중층이죠. 중층 매물도 가격 조정 1천만원 다운돼서 4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안 나오는데 저희가 잘 알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월 초에 두 건 거래가 됐어요. 2억 7천 그리고 3억 2천 이렇게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면 실거래 평균으로 보면 이 편한 세상 오션하임 같은 경우가 지금 4억 3,750 정도가 잡히고 있어요. 자, 다음은 현대 힐스테이트입니다. 매매 이제 94건 잡히고요. 전세 19건, 월세 9건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자, 33평형 단일평형이죠. 자, 보면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이 4억 2,600, KB세 아직까지 4억 3,250, 9월달 거래 내역이 없어서 이제 8월달 거 가져와 보면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9월달에 거래 잡힌 거 없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3억, 2억 5천, 뭐 2억 8천, 그리고 912동 거는 매매와 전세가 같이 있었는데 매매 같은 경우가 4억 5천에 나와 있었습니다. 4억 5천에 나와 있고 이제 전세가 3억 2천에 있었는데 전세가 거래된 거예요. 전세가 매매가 거래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4억 5천 거래됐다고 막 이렇게 단독방에서 막 하시는 걸 봤는데 실제로는 전세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 자, 보면 힐스테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규제에 묶이면서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게 힐스테이트 단지입니다. 아무래도 갭을 이용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매수했던 단지이기도 하고요. 7, 8, 9월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하고 거래되는 것마다 다 평균치가 낮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월 달 힐스테이트 실거래 평균가는 3억 7,350으로 잡히고 있어요. 자, 다음은 동부 노빌리티입니다. 보면은 매매 이제 31건, 전세 5건, 월세 1건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33평 1개월 매물 평균 3억 3,684. 그리고 KB세가 3억 3천 잡히고 있습니다. 자, 9월 달 이제 거래가 많이 됐어요. 아까 이제 신명하고 같은 맥락인데 동부와 신명, 한양수자인, 그다음에 우미린 1단지 같은 경우는 원래 시세가 많이 안 올랐던 단지들이고 지금 현재 전세 금액이면
살 수 있는 금액대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전세로 갈 바에는 지금 매매로 가겠다 하는데, 일단 신축보다는 아무래도 구축에서 구축 가격이 평균치가 많이 안 올라갔던 단지들 위주로 거래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억 2천, 3억 4천 뭐 요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거래 평균은 3억 5천 잡히고 있습니다. 1개월 매물 평균보다도 실거래가 더 높게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9월달 거래 내역, 전세 거래는 내역이 없어요. 다음은 이 편한 세상 1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 44건, 전세 8건, 월세 3건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25평, 33평, 49평 이렇게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 주부터 이 편한 세상 1차도 포함하여서 이제 브리핑, 주간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25평 최근 1개월 매물 평균 3억 500 정도가 잡히고요. 33평 같은 경우는 3억 8,600, 그리고 49평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잡히고 있죠. 자, 보시면은 KB시세가 3억 1,250과 33평이 4억 잡히고 있고요. 49평은 5억 7천 잡히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33평이 어느 정도 지금 4억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매물 평균 3억 8,600 정도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매매고요. 매매 거래인데 25평이 이제 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3억 3천에 나온 게 이제 가격 조정 1,000만 원 들어가서 3억 2천에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103동 저층이 84제곱미터 2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편한 세상 1차에 뭐 매물을 내놓거나 하실 때 지금 현재 단지 부동산에서 장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부동산에 물건을 알아보시거나 매물 접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종하는 도시 부동산 내에서도 지금 단지 부동산에서 너무 이제 매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영종하는 도시의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요 바다 부동산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제 참고하셔서 저희 방구석 TV에서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뭐 안면은 없어요. 저랑 안면은 없고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부동산에서 그 단지 부동산에서 너무 장난을 많이 하니까 요 바다 부동산도 단지 부동산이니까 요쪽에 매물을 의뢰하셔가지고 거래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주간 브리핑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14개 단지를 알아본 거예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전세 매물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 이제 전세 매물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부분에 어떤 국토부의 어떤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매수자분들의 이제 걱정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9월 두 번째 주 이제 주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단지별 주간 브리핑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